오늘의 리뷰는 바로 슈퍼로봇 초학금 승리의 열쇠 세트 4번. 이것이 승리의 열쇠다. 슈퍼로봇 초학금의 가오가이가 시리즈 승리의 열쇠 네 번째입니다. 제가 1, 2, 3번은 다 따로 리뷰했었고 그리고 이제 5번도 리뷰를 했거든요. 5번은 대신에 레프리 가오가이가에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 이번엔 4번입니다. 4번은 초룡신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초룡신을 꺼내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초룡신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반반 합체치고는 진짜 이만한 디자인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뭐 아무튼 초룡신에 쓸 수 있는 이레이저 헤드 XL이라던가 이제 SP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 저희 구독자분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성을 봐야겠죠. 패키지 자체는 이것도 외판정인지라 단색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를 볼 수 있고 뒤쪽에 뭐 SP팩이라든가 구성도 좀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구성 보면은 이 초룡신의 어깨가 또 한 세트가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네. 뭐 한번 개봉 빠밤. 매뉴얼과 함께 이제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싹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거라 그럼 역시 이레이저 헤드 같아요. 이레이저 헤드. 근데 이레이저 헤드가 원래도 그냥 초룡신에도 들어있습니다. 빠밤. 기본 부속으로는 이레이저 헤드 그리고 이거를 연장 파츠를 쓰면은 이레이저 헤드 L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레이저 헤드 999 99 또는 999 할 수 있었는데 요 이제 옵션에는 9999 사이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99일 때 이레이저 헤드 99는 그냥 이레이저 헤드라고 불렀고요. 이레이저 헤드 999 요거는 이레이저 헤드 L 라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L이라고 불렀고 한층 더 나아가서 9999는 이게 TV판이었나 해서가 2L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파이널 가면은 이게 XL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저는 요 탄두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본체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본체까지 결합을 한 다음에 요 스탠드를 통해서 세워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여기는 뒤에서 초룡신이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믹이랑 같아요. 부속품들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뭐 심플한 형태 막 복잡하지도 않고 적절한 그런 형태고 뭐 이따가 액션 포즈 취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P팩 SP팩 자체는 뭐 좌우 대칭의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고 뭐 이제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추진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거대한 버니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깨에 장착할 때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어깨가 한 세트 더 있는지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원래 초룡신 단품에는 이 SP팩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없어요. 근데 별도 부속된 어깨는 이 커버를 벗겨서 끼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룡신은 기본 어깨가 이거예요. 이렇게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어깨가 기본인데 초룡신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깨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디테일은 요 일반 버전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검은색의 형태라든가 뭐 사이즈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이 커버를 벗겨야 한다는 점 빼고는 나머지 조형이나 형태 같은 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슈퍼로봇 초합금이 이제는 좀 기간이 좀 됐죠. 출시한지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분해하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깨 관절 자체가 이게 합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겠더라고요. 그냥 뽑았는데 쑥 하고 뽑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끼울 땐 잘 껴지겠죠? 이게 맞나? 괜찮은 거겠? 괜찮은 거냐 이거? 오 되게 안 들어간다. 우와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빼는 거는 원래 껴져 있던 애들은 좀 약간 볼 자체가 여기가 좀 느슨해졌을 테니까 괜찮은데 새로 끼울 애들이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한데요? 이거 잘 안 들어가는데? 괜찮은 건가? 뭐 끼고 올게요 일단은. 어우 겨우겨우 교체했습니다. 힘 엄청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뭐 가공하진 않았고 그냥 힘으로 밀어 넣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두렵긴 하네요. 이게 그냥 갑자기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어우
손가락 아파요. 이렇게 자국 남았어요. 하도 세게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SP팩을 먼저 껴서 해보도록 합시다. 커버 그냥 벗겨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 자리에다 그냥 끼우면 끝! SP팩을 장비한 초룡신 완성! 아, 듬직하다. 아, 근데 비율이 예전에 경룡신 리뷰할 때도 느꼈던 것지만 비율이 진짜 크긴 크네요. 슈퍼미니프라에서도 이 SP팩은 있었잖아요. 별매로 따로 팔긴 했었지만 뭐 그때 떠올려보면은 역시 SP팩 볼륨감이나 존재감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전체적으로 그 SP팩이 거의 하체만 하잖아요. 거의 사이즈만.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먼저 SP팩을 활용한 공중 액션! 우주에서 활동하기 위한 팩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중 액션이 잘 어울리겠죠. 이때는 에피소드상으로는 경룡신과 함께 우주의 파편들을 막 처리하다가 거대한 소행성을 밀고 공룡이 살던 시대로 떨어져서 그거죠 아무튼. 초룡신이 더 파워를 얻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 뭐지? 오 역시 초룡신이야 이러면서 좀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울택빔 일제 사격! 뭐 말이 그렇지 뭐 더블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꺼번에 그냥 화기를 때려 박는 건데 뭐 어깨가 볼륨감이 있어지니까 또 존재감이 또 달라지긴 하네요. 예 뭔가 비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레이저 헤드 XL! 뭐 TV판에선 2L이라고 하긴 했는데 요걸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 그러면 역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인공태양에 쏴잡혔던 이레이저 헤드들 TV판에서 그리고 파이널에서 레프리 가오가이가를 막아서 올 때 근데 이레이저 헤드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로봇 초합금의 승리의 열쇠 세트 4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매된 승리의 열쇠 세트는 다 리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빅 오더룸 남았거든요. 빅 오더룸 있는 뭐 마이크라던가 빅룡 렴룡 세트 뭐 풍룡 뇌룡 세트 뭐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들도 나머지 천천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